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제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빼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저는 죽음이 참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목회 임상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학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환우분들을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제법 긴 시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삶에 큰 충격이었던 것이 어린 아이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연세 있는 분들에게도 죽음은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삶에 여전히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다고 여겨지고 있구나. 그의 연약한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주님의 품에 안기신 고 이여령 박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018년 1월 2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 이미나 목사님을 먼저 주의 품에 보내는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셨지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지요. 그러니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지식인으로 평가받았던 고 이여령 박사님이 죽음 앞에서 보았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신앙을 가지면서 그 언론을 통하여 뉴스를 보게 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의 죽음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의 죽음을 먼저 경험했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 오늘 사울의 그 선택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그 땅에 들어와 거주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대하는 우리에게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 그렇게 도전하신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정말 주님이 우연이 없으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앞에서 사울의 죽음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사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스스로 고통 중에 칼 위에 엎드려서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는 죽음 이후에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그렇게 전시되어지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전시되었으니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부르심의 첫 시작을 먼저 기억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의 첫 시작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왜 그는 그의 인생을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했을까? 진짜 비참한 것은 그의 죽음의 모양이 아니고 주님이 그를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평가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의 죽음을 주님은 이렇게 새겨두셨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성경에 사울의 인생을 그렇게 새겨두셨다면 지금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울은 정말 비참한 것이죠. 사울은 본래 베냐민 출신으로 스스로를 작은 자, 겸손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는 입술에는 하나님을 말하나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저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이 남은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지요? 경청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재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어도 사울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실제로 작은 거역이 점치는 죄를 낳습니다. 죽음 이후에 각종 신전에 자신의 시체가 보관되므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 삶에 주시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이냐?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새겨지는 것.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은과 금은 많이 남았으나 비참히 죽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연약하였던 다윗도 주님을 항상 우편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새겨졌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다 수습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암몬의 나하스 사람들이 침공해 왔을 때 사울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은인과도 같았던 사람이었으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벳산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강을 건너야 되는 수고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성벽까지 기어 올라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울은 복된 삶이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는 참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 주님의 눈에 비친 사울은 결코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에셀나무 근처에 앉아서 기세가 등등하여 신하를 거느리고 그렇게 권위 있는 말을 했던 사울은 지금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야베스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을 뿐입니다. 얼마나 비참하죠? 사무엘상 3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은 명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섬김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금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미 주님의 마음에 범죄한 자로 새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대하며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스스로를 점검하십시다. 나는 지금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사울의 모습은 아닌가.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스스로를 정돈해야 했던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 점검함으로,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금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이 올 것은 잘 믿으시잖아요.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올까요? 아마 목요일 올 거라고 다 믿으실 겁니다. 식사 약속도 잡으신 분 계시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고 기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자신에게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점검하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사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풍부나 그리고 비천에 처하였을지라도 주님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름은 동일했으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마음에 붙잡아지는 것이 하나예요.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주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붙잡으면 나의 뜻으로는 순종 못해도 주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나의 뜻으로는 도무지 못하는 경청을 주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그 길이 살 길이니 다시 한번 붙잡으라, 그리고 반드시 점검하라 도전하신다고 믿어집니다.
한 대학에서 그런 임상 목회를 경험하면서 한 교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실습을 참관하였습니다. 저는 그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인도하시면서 카데바라고 하는 실습을 참관하게 하십니다. 카데바라 함은 소천하신 고인의 특별하신 뜻을 따라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증이 된 시신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함께 교육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고인이 되신 카데바 앞에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진정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둘째로, 어떤 칼이 들어와도 겸허히 다 받아냅니다. 셋째로, 다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날 명확히 붙잡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정말 죽었습니까? 말에, 마음에 어떠한 칼이 들어와도 이미 죽었으니 받아내십니까? 그리고 다 내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이 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된 것은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죽음만 생각하면 사실 너무 어둡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그게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붙잡기를 원하신다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이미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 뜻과는 뒤틀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도 경청하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연이 아닌 필연 속에 사무엘상 31장 사울의 죽음을 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울의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사울처럼 제 눈을 어둡게 한 양이 되어 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거룩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분명한 점검과 결단하는 분들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음에 새기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사울입니다. 제가 제 뜻대로 말하고 제 뜻대로 생각하고 제 뜻대로 가는 양과 같은 자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친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 우리의 죽음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울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뜻대로 하나님 경청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여
여전히 혈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정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명확히 붙잡아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새겨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여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이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나는 죽었음을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자임을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나 사안을 대할 때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복음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후회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주 안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음을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 온전히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나 사안을 대할 때에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항상 진정 가장 복된 주의 말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가장 귀중한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 여전히 사울의 길로 가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오늘의 회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앞에 분명히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히 돌이키기